안녕하세요. 몸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날씨가 봄인데 좀 추워요.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자, 저번 시간에 저 림빠가 장학생을 선발하고 따미 분들에게도 선물을 드린다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48따미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 48따미를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와가지고 이걸 오려서 이 통에다가 넣고 다섯 분을 추첨을 해서 재단가위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재단가위를 다섯 분에게 드릴 건데, 혹시 이번 영상이 금요일까지 그 당첨자가 저 당첨됐어요 하고 림빠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그분들 거는 다음 시간에 루팅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혜택을 드리려고, 따미 분들이 당첨 수령을 못하신 분들을 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댓글 보내주신 분들을 추첨해가지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48땀을 오려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48따미 거를 잘라서 여기 통에다가 넣고 흔들었고, 다섯 분을 지금부터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 음악 나와야 되는데, 두두두두두 하고.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 14따미님. 자, 두 번째. 자, 14따미님 가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22따미님도 가위 선물 드릴게요. 자, 또. 자, 1따미님 가위 선물로 드릴게요. 흔들었어. 자, 7따미님까지도. 자, 4개가 지금 됐고, 마지막 1개 추첨할게요. 자, 마지막 한 분은 39따미님입니다. 39따미님. 자, 이렇게 따미들 14, 22, 1땀, 7땀, 39땀이님에게 가위 선물로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영상 올라간 뒤부터 그 주 금요일까지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시면, 저 땀이 그 림빠에게 당첨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못 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당첨이 안 된 분들 거는 빼서 다음 주에 가위를 몇 개 더 추가해서 눈팅 하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선물 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해볼까요? 저번 시간에 셔츠형 원피스 하는데 댓글에 약간 궁금해 하는 분들이 요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밑단 뱃놀 가지고 말아받기를 하다가 뱃놀이 1m 정도 되는데 가다가 밑단은 더 넓어서 가다가 멈추며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만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수업 진행할게요. 밑단 뱃놀로 이렇게 말아박기 할 때 중간에 끊기는 거 때문에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한번 끊기는 거 하고 연결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세요. 자, 먼저 이렇게 뱃놀 끝까지 박으시는 거 이제 조금 하실 줄 아시죠? 쭉 박아볼게요. 자, 이렇게 더 나가야 되는데 뱃놀이 모자라 여기서 끊겼어요. 자, 여기서 끊겼으면 여기까지 하세요. 자, 그리고 자, 말아가지고, 자, 원래는 더 나가야 되는데 뱃놀이 여기까지 뿐이 없어서 여기까지 끊기고 여기까지만 잘 박으세요. 이렇게 예쁘게 간격 딱 맞춘 다음에
딱 밴드를 밀어주면서 간격을 딱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빼주시고, 그죠? 이렇게 빼주시면은 마라박기가 잘돼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마라박기에 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보시면 여기서부터 더 가야 되면 여기서부터 한 1인치 정도 띄고 잘 펴지는 데, 이잘 펴지는 데가 있어요. 펴지는 데까지 쭉 올려서 펴지는 데까지 여기서 뭐 2cm가 됐든지 여기 잘 펴지는 데까지 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잘 펴지는 데까지 딱 놓고 다시 마라박기를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끝까지 따 있는데 말아봤고, 다시 이제 이거를, 자, 여기서 다시 여기를, 뱃노를, 제가 이거 이름 뱃말이라고 지었거든요. 이제 자, 뱃말을 이렇게 딱 맞아서 간격을 또 맞춘 다음에 스티치를 때려. 자,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자, 아까 여기 끊겼던 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부분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놓아주세요. 그럼 저절로 뱃놀이 안 들어갔던 데는 저절로 이렇게 말려서 얘랑 같이 이제 쭉 연결시켜 주시면 해요. 자, 이렇게 쭉 연결시켜 주시기만 하면 되고, 빼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모자랐던 데들은 저절로 이쪽 받고, 이쪽 받고, 땡겨서 이렇게 똥 놓으면 저절로 말리, 이, 뱃놀이 안 들어갔던 말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계속해서 연장하면서 말아박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가다가 끊기면은 조금 띄고 다시 하고 하면 저절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밑단을 말아봐 주시면 되고, 자, 오늘 수업은 무엇을 할 것이냐? 봄맞이 원피스 3탄을 하는데, 무엇을 할 거냐? 하면, 지금까지 두 번의 원피스는 좀 풀이, 좀 오버핏으로 좀 편안한 스타일이었다면, 요번에는 날씬한 스타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디자인들. 반팔을 처음 하는 거죠. 반팔에 좀 몸에 맞으면서 허리를 잡아주면서 밑으로 A라인으로 가는 이 프리센스 원피스. 원피스의 꽃 프리센스 라인을 오늘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프리센스 라인이라는 부분, 이렇게 아몰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연결되면서 허리를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옷. 자, 굉장히 날씬해 보일 겁니다. 자, 뚱뚱한데 이걸 입어도 되냐고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프리센스 라인만으로도 날씬해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패턴 먼저 해야 되겠죠? 자, 패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요 세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상의 원형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요 디자인 뜰때 먼저 항상 첫 번째가 뭐죠? 기장을 체크할 건데, 기장을 이번에는 무릎선까지 한38 정도 기장으로 가볼게요. 자, 뒷부분 포인트에 맞추셔서, 자, 이제는 한몇번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놓고 카피. 자, 뒷판을 지금처럼 이렇게 카피하셨죠? 자, 프리세트 라인은 첫 번째가 등 쪽을 4분의 3을 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자 쓰는 거꼭잘 보셔야 돼. 자, 여기서부터 진동에서 반 정도 눈대 쪽으로 표시한 다음에 얘와 얘를 연결하는데, 잘 보세요. 자, 얘랑 바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점이 위에 부분, 야, 지금 보세요. 한 번,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연결하지 말고, 위에 부분을 한번 보면서 연결하고, 자를 그대로 돌려서, 이렇게.
자, 자 쓰는 거 한 번, 두 번 계속 보세요. 헷갈려 하시니까 자, 여기서 반인치 위쪽으로 여기랑 연결,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자 돌려서 두 번. 그러면 이런 식의 곡이 나오는 거야. 등곡이에요. 등쪽.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가 허리고 허리에서부터 7인치 내린 데, 7인치 내린 데가 힙이에요. 7인치 내린 데가 힙. 키하고 이런 거 상관이 있는데, 일단은 7인치가 힙이에요. 힙. 여기가 허리, 여기가 힙. 자, 힙하고 여기와 여기 연결하는 것도 잘 보세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얘랑 연결하고 싶어도 반인치 정도 위를 보면서 한 번.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두 번. 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자, 허리가 이렇게 S라인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 부분이. 자, 요렇게, 요거가 꼭 1번. 1번이 이거예요. 등을 먼저 그려주는 거. 1번. 자, 그 다음에 1번이 그려졌으면 자, 여기 부분 7인치 내리는 거. 7인치 내린 데가 힙이에요. 힙. 그 다음에 여기 진동을 내 가슴을 자 여기 원 여기는 없어지는 선이에요. 얘는 필요 없는 선이고 이 선이 맞는 선이에요. 이 선서부터 가슴 내 가슴 둘레가 자 원형을 할 때 가슴 둘레가 33 가슴 둘레가 33으로 떠서 842를 나갔어요. 842를 이 원형이 842를 나간 데서 반인치 정도 다시 나가주시는 거야. 자, 이 패턴 자체가,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로 바뀌는 거예요. 선이 좀 안으로 가는 거죠. 이쪽을 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4분의 허리. 허리는 26이었어요. 26. 자, 허리는 26이니까, 4분의 허리. 자, 계산이 어려우신 부분은, 26을 나눠보세요. 6, 4, 24, 2, 6과 4분의 1이 나와요. 6과 2분의 1이 나와요. 자, 산수는 제가 못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산수책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라요. 자, 6과 2분의 1을 표시할게요. 6과 2분의 1, 6과 2분의 1, 2분의 1, 여기. 자, 여기 표시. 자, 제가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천천히 돌리면서 천천히 보시면 돼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가 패턴 원형을 놓고 기장을 놓고 원형을 놓고 뒷부분을 쳐주는데 여기는 4분의 3 4분의 3을 안으로 들어오고 자 기본 원형이 4분의 3 안으로 들어와서 선을 그리는 거 보여드렸죠. 자 1번이 그거예요. 얘가 1번은 1번이에요. 1번 먼저 얘가 돼야지만 돼. 먼저 순서가 그 다음에 여기부터 진동을 나가는데 4분의 바스트 그러니까 이 진동을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시 그린선서부터 나가주라고 했고 그 다음에 허리는 4분의 허리 자기 허리가 30이야 내 허리가 30이면 4로 나누면 4과 28 7과 2분의 1 자 산수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7과 2분의 1이고, 여기는 5 사이즈, 5 사이즈니까 26이에요. 26은 4와 4분의 허리를 하면 26은 6과 2분의 1이 나와요. 천천히 여러분들은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트 2분의 1. 다트를 2분의 1 정도 잡을 거예요. 허리 다음에 다트를 잡아줄 거예요. 자, 지금 약간 어렵다 그러면 처음으로 가서 립바 원형 패턴 뜨는 부분 자세히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천천히 다시 그대로 그려서 따라만 해보세요. 그럼 뭔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4분의 허리 나가고 허리가 30이면 7반, 허리가 26이면 6반이 나와요. 그래서 나가고 거기서 2분의 1 다트량이라고 해서 일단 다트량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여유 너무 옷이
타이트하게 맞으면 안 되잖아요. 조금에 잡았을 때 여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유. 그래서 얘와 가슴과 허리가 연결. 국자 이렇게 쓰는 거야. 국자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국자 쓰는 거 잘 보세요. 국자 쓰는 거 어렵다고 하셨죠? 잘 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힙. 여기부터 4분의 힙. 자, 힙이 몇이냐? 5호 사이즈가 36이에요, 힙이. 그러면 4분의 힙이니까 9인치. 자, 9인치 표시. 자, 힙에도 여유를 가주시고 원하시면 힙에 여유를 반인치 정도 넣어볼게요. 그리고 자, 이 스커트는 약간 A라인으로 갈 거예요. H라인이 아니라 A라인 같기 때문에 얘랑. 자, 자연스럽게. 자, 직선적인 부분에서 한 2인치 정도 나가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더 나가고 싶어도 상관없겠죠. 3인치 나가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뭔가 꼭꼭 찝어주, 드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2인치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직선적인 부분, H라인 부분 똑바로 내린 데서 2인치 갑시다, 우리. 2인치로 나가면서 2인치와 반인치 여유 나간 부분하고 허리하고 연결합시다. 허리하고 연결합시다. 이렇게. 자, 허리부터 맞으면서 이렇게 연결할게. 반인치씩 나가서 이렇게 A라인으로 오늘은 패턴을 뜹시다. A라인. 자, 3인치 나가고 싶은데 나가세요. 4인치 나가고 싶은데 나가세요. 충분히 가능해요. 단, 여기 부분은 늘려줘야 되죠. 여기랑 이렇게 맞으면 안 돼요. 허리 여기 부분이랑 자연스럽게끔 만나게끔. 자, 되셨죠? A라인까지 따라와 주셔야지 돼요, 지금. 자, 지금 여러분들이 패턴이 어려워서 포기를 99%가 해요. 그런데 옷만 잘 만들면 안 돼요. 패턴이 있어야 알아야지만 저런 경우 있죠. 저는 집에 있는 옷을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옷을 만들 두 번 못 만들잖아요. 예뻐도 패턴이라는 걸 뜰 줄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렇게까지 따로 오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자, 허리 부분, 여기와 여기 부분, 여기가 허리예요, 허리. 허리 부분, 반을 나누면, 요렇게 반을 나눈 다음에, 평행하게 그려주세요. 자, 여기를 평행하게 선 하나 그려주시고, 아까 다트 반인치를 4분의 1로 반인치를 그려주세요. 곡자 쓰는 걸 잘 봐야 돼. 곡자 쓰는 거를. 원. 자, 여기 진동은 여기 부분을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까지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 밑에서 내려서 원 또 옆에 가서 투. 자, 여기 다트량이 있는데 다트량에서 원 하나 다트량 반인치에서 투. 자, 이게 다트를 이렇게 곡을 그린 다음에 자, 여기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3반 정도 올리세요. 3반. 여기 진동이 3반 올린 애랑 자 이렇게 써서 얘랑 3반이랑 연결. 여기랑 2분의 1을 나눈 다음에 거기서 4분의 1 가서 반인치를 만든 다음에 곡자로 곡자 잘 이렇게 생긴 애를 원 투를 그려주고 어느 정도 여기 그려져 있는 이 두 개가 맞는 이 점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3반 올린 애랑 얘랑 와우 이렇게 프린세스 라인 나오고 있잖아요. 날씬해지는 라인.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인치 정도 이렇게 내린 데서 4인치 정도 내린 데랑 곡자 잘 곡자 이렇게 날씬곡 날씬하게끔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자, 요렇게 뜬 뒷판이 프리센스 라인이 나온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이거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를 건데, 요게 프리센스 라인이 나왔고, 목 부분 답답하니까 1인치 옆으로 나간 거에 반인치 떼서 곡자로 그려주고, 암홀자로 그려주면,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목이 아프네요. 열변을 토했더니. 자, 이게 프리센스 라인으로 왔으니까, 자, 뒤로 지퍼를 입을 거라서 허리서부터 6인치 내리면 지퍼 위치. 이게 지퍼 위치. 여기까지가 지퍼. 6인치 내리면 지퍼. 자, 그러면
앞판 한번 떠볼게요, 앞판. 자, 먼저 뒷판 뜨레가 있죠. 뒷판 뜨레를, 기장을 먼저 체크하기 위해서 뒷판 뜨레를 이렇게 쭉 놓고, 허리 부분만 표시를 하나 해줄게요. 허리 부분만. 그리고 빼. 자, 여기서 허리 부분 하나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자, 앞판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앞판은 일로 갖고 와서 얘 허리랑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려주는 거예요. 자, 뒷판 허리, 여기 밑에서부터 허리까지를 하나 체크해 놓고, 앞판은 거기서부터 맞춰서 올라갈 거예요. 자, 다트도 표시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앞판을 카피를 댔고, 자, 자, 다시 한번 천천히, 4분의 허리는 그러면 허리가 26이니까 6반 놓고, 앞판은 다트가 커요. 1인치. 여유분 반인치. 그렇게 하고, 옆선이랑 얘랑 연결시켜주고, 자, 아까 뒷판할 때 허리서부터 몇 내리면 힙이라고요? 7인치. 7인치를 내린 점이 힙선. 자, 여기는 4분의 힙 나갑시다. 36이 힙이니까 9인치. 자, 그리고 여유분 반인치 정도 놓고, 앞판에 뜨듯이 똑바로 내리면 H라인에서 2인치 정도 갑시다. 자, 이렇게 될 때, 잘 봐요. 아까 한 번에 연결해서 얘랑 연결하는 게 작아지니까, 곡자 써볼게, 곡자로. 자, 곡자 잘 봐요. 허리랑 힙을 연결하고,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줍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연결된 다음에, 자, 프리센스 라인 그릴게요. 프리센스 라인 그릴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 평행하게끔, 이렇게 평행하게끔 자를 딱, 요렇게 평행하게끔 선 하나 이렇게 그려. 자, 다트량은 반인치를 갑시다. 1인치. 이게 1인치. 자, 다트 부분이, 아까 다트가 끝점 여기인데, 요 선으로 다시 맞춰서 그려줘요. 요 선으로. 자, 여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에서 끝나게. 다트를 이렇게 끝나,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곡자 쓰는 거 잘 봐요. 곡자 쓰는 거, 곡자. 이 BP점이랑 얘랑, 완. 자, 이쪽하고 연결하는 거는, 얘보다 위쪽 한 번, 돌려서, 이게 한 번이에요. 자, 어렵다. 어려우면 이렇게 갑시다, 그냥. 완. 2로 갑시다, 그냥. 원, 그거 까먹고. 원, 원래는 얘인데, 자, 요렇게 그냥, 여러분, 아직 기초적인 거니까 요렇게 갑시다. 원, 투. 자, 그 다음에, 여기 진동에서부터 3인치 올린 점에, 암홀자로 얘랑 자연스럽게끔, 얘랑 자연스럽게끔, 잘 봐요. 곡자 쓰는 것만 잘 봐요. 곡자 쓰는 거, 요렇게. 자, 허리서부터 한 5인치 정도 내린 점에 홀쭉이로 요렇게 지금. 자, 어깨, 아까 뒷판에서 어깨 이렇게, 목 1인치 팠으니까 1인치 치고, 앞에도 뭐 한 반인치 정도 파고, 다시 곡자로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렸으면 되는데, 마지막 한 개 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1이래요. 그럼 여기도 21이 돼야 돼. 그래서 직각으로. A라인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앞판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돼. 자, 그래서 앞판이랑 뒷판이랑 맞는지 체크. 뒷판도 다트 집었을 때 딱 맞는지, 다트 4분의 3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4분의 3 차이가 나오면 딱 맞겠죠. 이렇게 앞판 뒷판 패턴 다 끝났어요.
종이 잘라 볼게요. 먼저 뒷판 프리센트 라인 자, 그 다음에 다트를 LP 찝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밑에를 찝어서 위로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잘 펴지게 해서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하나 붙이고, 자, 이렇게 테이프로 여기를 하나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부분이 곡이 안 예쁘니까 곡을 다듬어 드릴게요. 테이프로 붙이신 다음에 곡자로 다시 여기를 자 이렇게 잘라 주시면 그 다음에 옆선이 맞는지 확인. 자 옆선이 딱 맞죠? 자 이 부분도 딱 맞는지 확인. 자,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맞았으면 앞판하고 낫지를 좀 표시할게요. 이렇게 원피스가 긴 것 같은 것들은 중 앞판하고 뒷판을 맞는데 옆하고 맞는 데들이 낫지 표시가 꼭 돼야 돼요. 진동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았을 때 여기가 낫지잖아요. 여기 허리, 힙. 자, 여기가 낫지 부분 표시들 좀 이렇게 해놔 주세요. 그래야지 초크를 표시하기 편하겠죠? 소매까지. 자, 소매 뜨는 거 반 접어주시고, 자, 반 접어주시고, 선 하나를 중간에 하나 긋고, 자, 요번에는, 저번에는 오버핏이었기 때문에 소매 이 여유를 4인치를 줬는데, 오늘은 좀 맞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2인치만 줄게요. 그러면 보통 5가 둘러가 10이니까 한 12 정도, 12 정도를 놔주세요. 6, 2, 12. 놓고, 앞판 재봅시다. 앞판 자, 앞에 부분이 744 앞에가 743 자 이렇게 긋고 자 요번에는 이 반만 나갈게요. 이 반. 여기까지 이 반. 타이트하니까 너무 안 나고 이 반. 소매통이 작으니까 여기도 이 반. 여기는 1반만 나갈게요. 1반. 여기는 1반. 2. 그리고 연결. 자, 암홀자 잘 쓰는 거 헷갈려 하시는데 이렇게 위에 부분이 둥근해. 밑에 부분이 홀쭉하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재볼까요? 743 나와야 되잖아. 743 여기 자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반판이니까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한 8인치 정도만 갈까요? 8인치 정도 갈게요. 반판 자 8 줄래니까 조금 여기에서 줄여서 한 10일 정도만 놓고 자 여기 부분은 10일 여기 부분은 10이 됐겠죠. 조금 줄여야 되니까 반인치 정도 이렇게 칠게요. 그리고 같이 잘라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1-4-1 1과 4분의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반
이게 1번 낮춤 표시. 그래서 얘랑 다시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얘랑 이렇게 맞았죠. 이렇게 그려줘 여기. 자, 그려준 다음에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천천히 얘랑 다시 그려주세요. 자, 여기 부분을 이제 처음 치는 거예요. 이게 앞쪽이에요. 앞쪽. 아까 접었었던 데가 뒤쪽. 그런데 왜 앞에를 대냐고요? 조금 더 보시면 되는데, 여기 앞쪽, 그리고 앞에 부분을 1번 올린 데와 141 올린 데랑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까지 낫지가 이렇게 만난 다음에 요 나머지에도 체크. 그리고 앞판 이렇게 와서 체크. 자, 뒷판 체크해 볼까요? 뒷판이 841이었으니까 뒷판을 이렇게 체크할게요. 841을 쭉 놓으면은 여기 유마끈이 모자라요. 유마끈이 모자라. 어떡하죠? 자, 이렇게 모자라는 거는 정상이에요. 이렇게 반인치에서 4분의 3까지 모자라는 거는, 자, 모자란 애 가운데다가 낫지를 넣어주시는 건데, 얘는 이제 2세 처리를 할 거예요. 2세 처리. 오늘 처음 등장하는 거죠. 봉젠 시간에 2세 처리. 저번에는 몸판하고 소매하고 딱 맞았는데, 이제 모자라. 소매가 더 커요. 얘는 2세 처리를 해서 모양을 앞으로 이렇게 뽕긋하게 만들기 위해서 2세 처리를 해, 2세라고 하는데 2세 처리를 모자라는 거. 지금 8분의 3, 8분의 5 정도 모자라는 부분. 한 2cm 정도 모자라는 거는 2세 처리할 거예요. 2세 처리는 봉제할 때 보여드릴게요. 자, 모자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반인치 정도에서 모자라야 돼. 앞판이 여기까지는 오고, 뒷판은 여기까지 오는 게 이렇게 모자라는 거에, 여기와 여기에 반 정도만 해서 넣었지. 얘는 어깨랑 만나는 데는 이렇게. 요렇게가 소매예요. 소매는 계속해서 자켓 들어갈 때부터 요 소매를 계속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자,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프로의 세계에 한 발 담그신 거예요. 이 정도까지, 2세 처리까지 왔으니까요. 자. 이번 시간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만드는 거 다 내일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자, 프리센스 라인인 반팔 2세 처리해서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하고 내일 다시 립바는 만드는 걸 가지고 올게요. 자, 시청해주신 따미분들, 루팅하신 분들 감사합니다.